오, 세츠 사기 잘했습니다. 와, 전매기는 보지 아니죠?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줌을 대박. 오. 상주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훈 팀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고자 하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또 마블 피규어들을 이렇게 잔뜩 가져와 봤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어벤져스 엔드게임 피규어 8종을 가져와 봤고요. 물론 이제 요 친구는 앤트맨의 와스프 버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엔드게임에 나왔으니까 같이 묶어서 요 8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딱 봐도 그냥 너무 신선한 피규어들이 몇 채 보이지 않겠습니까? 10분의 1 스케일의 아이언 스튜디오 스태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언 스튜디오에서 나온 1대 10 스케일의 스태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서너 개는 제가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또 그 피규어 클래스 사장님께서 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초반에 사실 이 아이언 스튜디오를 소개해 주신 게 피규어 클래스 사장님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무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디오라마 그 베이스까지 크게 하나 빌려온 게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동안에 모았던 그 스태츄들 떼샷을 한번 또 보여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스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와 세트인 앤트맨은 벌써 보여드렸었습니다. 예전에 핫토이 6분의 1 스케일 피규어를 할 때 그냥 즉석에서 꺼내서 보여드려서 이 녀석의 짝은 없습니다. 이따가 같이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아유! 자, 박스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와스프가 손을 쫙 펼치고 있는 그런 느낌의 피규어 모습이고요. 그림했고 뒤쪽에는 이렇게 피규어가 생겼다라고 실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옆쪽을 보여주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막 깨지는 느낌의 네, 박스 아트를 하고 있어요. 아래쪽에 네, 주황색 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앤트맨과 뭐 아이언 스튜디오 피규어를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이 소리는 제 엉덩이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예전부터 이 10분의 1 스케일을 보여드릴 때마다 여기에 컵받침처럼 보이는 피규어 받침이 하나 들어있는데 지금 요거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뭐 미개봉이니까 당연히 생략이겠죠. 요 녀석도 제가 한참 막 할인했던 적이 있어요. 모샵에서 그때 또 못 참고 구입을 했던 녀석입니다. 특히 이 아이언 스튜디오 10분의 1이 참 가격 방어가 좀 힘들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할인됐을 때 사기 쉽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트맨은 와스프에 와스프라고 써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폭발하는 듯한 느낌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앤트맨 베이스랑 동일합니다. 이따가 앤트맨도 같이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뭔가 이렇게 바닥 자체가 이 폭발과 동시에 떠있는 느낌 표현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고 다리는 네, 이쪽에다가 꼽는 것 같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피규어를 굉장히 얇다. 네. 사실 저희가 6분의 1을 만지다가 이런 거 만지면 진짜 장난감 같긴 합니다. 하지만 조형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래도 좀 괜찮겠죠. 한번 볼게요 일단. 오 살짝 특유의 그런 꺼벙함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자넷 반다인의 얼굴이 꽤나 사실적으로 들어가 있고 뒤에 머리를 이렇게 끝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이런 바디 라인까지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여기 꽂으면 뒤로 눕히는데 그러면 와 이렇게 꽂아도 너무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좀 드네요. 뭐 역동적인 이런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들어있는 게 날개가 당연히 있겠죠. 요 말벌의 날개들 두 개, 세 개, 네 개 해서 큰 날개가 한 쌍, 뭐 아래쪽이겠죠. 작은 날개가 한 쌍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뒤에를 보여드려보면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쉽게 꽂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게 살짝 더 밀어줘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잘라야 됩니다. 이거 부러지면 이거 난리 납니다. 지금 보시면 위쪽은 조금 빡빡하게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조금 쉽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각도 조절이 따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이렇게 날개를 달아본 상태는 이런 느낌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마리의 말벌 같고 뭔가 공중에서 액션을 좀 취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와스프의 얼굴 자체 헤드 조형이 반다이 SHF 정도의 이 얼굴 퀄리티라고 뭐 보시면 됩니다. 마스크를 쓴 헤드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 빼주고 요 녀석을 꽂아주면 아, 어? 안에 이 헤드의 마스카라가 너무 좀 진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눈까지 자세히 보면 사실 눈이 조금 그런데 네, 전체적인 요런 프로포션은 다 뭐 좋다고 보여지고 마스크를 그래도 쓴 게 조금 더 난 것 같습니다. 요 녀석은 앤트맨과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어서 보여드릴 피규어는 스칼렛 위치 되겠습니다. 완다인 비전으로 또 올해 디즈니 플러스에서 뭐 볼 수 있는 네, 완다인데요. 요렇게 염력을 사용하는 느낌의 애니가 그려져 있고 여기는 옆쪽, 여기는 뒤쪽, 여기도 옆쪽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또 요렇게 주황색 띠가 또 둘러져 있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오, 요거는 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베이스 자체의 이런 분위기가 아까 또 와스프랑은 또 굉장히 다릅니다. 가위나 이런 것들이 이 염력으로 인해서 막 들어 올려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나 멋있고요. 약간 베이스가 기저면이 좀 좁아요. 그래서 좀 잘못하면은 내 쓰러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조금 되긴 하는데 앞뒤는 괜찮지만 좌우가 조금 좁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스칼렛 위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칼렛 위치는 전혀 다른 뭐 액세서리는 없습니다. 특유의 포즈를 하고 있는데 옆모습 으로 보시면 좀 닮았는데 정면으로 보면 조금 안 닮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가장 놀라운 점은 목걸이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 목쪽 보세요. 보이십니까? 이 목걸이가 움직입니다. 네,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느낌. 우와, 이런 것들은 또 좀 세심한 것 같습니다. 특유의 이런 부츠들의 이렇게 흙이 묻은 모습들 그리고 위에 자켓이 날리는 모습들. 자켓 안쪽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 머리 자체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작은 피규어 치고는 그래도 좀 잘 담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제가 네, 앞뒤를 좀 딱 봤을 때 요렇게 꽂는 게 맞는 것 같고, 와, 약간 이렇게 돌바닥을 자기가 염력을 이용해서 이제 끌어올려서 뭔가 타노스나 아웃라이더를 공격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자, 계속해서 또 세 번째 히로인을 보여드려야 되겠지요? 페퍼 포치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뒤에 블루 바디 색깔을 하고 있고, 요렇게 옆쪽, 요렇게 앞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약간 그쵸? 모건이 썼던 그 헤드 헬멧을 이렇게 열었을 때 포즈도 있고 또 이렇게 닫았을 때의 포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열면은 당연히 페퍼 포즈가 보이고 닫으면은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페퍼 포즈의 이 레스큐 수트, 레스큐 아머를 사실 그 마블 레전드 6인치로는 한번 손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때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뭔가 좀 디테일함은 좀 떨어져서 아쉬웠는데 요 녀석은 스태츄다운 면모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스부터 보여드릴게요. 베이스도 뭔가 네, 날아오른 듯한 모습, 약간 뭐 용암 느낌도 있죠. 그 화산 폭발 느낌이지만 네, 이렇게 베이스가 아까 스칼렛 위치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 위에 지금 한 발로 서 있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색깔이 조금 밝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아머 색깔은 조금 하늘색 느낌, 조금 더 밝은 느낌이 있고요. 일단은 머리부터 좀 씌워볼게요. 아, 목이 자석입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아시죠? 조금 흔들리면 이 탁 이런 거 잘 떨어지는데 아무튼 그 외에 나머지 파츠는 마스크를 벗은 모습밖에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데 이제 리펄서를 발사하는 그런 이펙트 파츠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자, 보여드리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규어 자체는 그래도 디테일한 거는 같습니다. 이렇게 뒤에 이제 등에 플랩들이 열려있는 느낌들도 사실 좋고 뭐 포즈도 역동적이진 않아요. 살짝의 뭐 어정띈 느낌이 좀 있는데 비스를 좀 꽂아서 한번 볼게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오 잠깐만요. 오오 여기 살짝 뜨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들어가면 부러질까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반투명한 것에 지금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공간이 보이긴 하는데 아, 그래도 여기까지 하고요. 페퍼포치의 얼굴이 보여져 있는 것들도 볼게요. 얼굴을 자석으로 이렇게 껴서 보여드리면 페퍼포치의 얼굴이 보이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스칼렛 위치 정도의 수준이다. 네, 나쁘지 않다. 그 말인즉슨 자넷 반다인보다는 좀 낫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실제로 마스크 속에서 눈코입 정도만 보여지는 헤드
느낌에는 사실 웬만하면 닮았어요. 그런 느낌. 자, 레스큐 수트 보여드렸으면 이제 또 아이언맨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언맨 마크 85 되겠습니다. 박스가 확실히 다른 일반 여성 피규어나 버키 이런 애들보다 조금 큽니다. 이렇게 보면은 85 느낌의 박스 디자인 앞에 네, 만화로 그려져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 뒤에는 어떻습니까? 약간 옆으로 좀 들어가 있는 느낌도 있죠. 여기도 옆모습과 앞모습을 박스 방향마다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동일하네요. 아이언 스튜디오에서 아이언맨을 또 발매를 해줬고요. 사실 가격대를 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체적으로 10만원 중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큰 녀석들은 이제 20만원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작은 녀석들은 10만원 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니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좋게도 대부분 이제 30% 이상씩 할인을 조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이언 스튜디오는 싸게 사시면은 5만원에서 8만원 사이 비싼 것도 10만원 초반이면은 뭐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1:10 스케일이요. 자, 아이언맨은 양쪽에 뭔가 파츠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큰 느낌이고요. 여기 어벤져스 기지 쪽으로 보이는 그 마크가 하나 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뭔가 연기와 함께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그래도 뭐 잘 또 표현이 되어 있죠. 확실히 베이스가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있고요. 아이언맨은 오른쪽에 들어가 있네요. 아니다. 오른쪽에는 하체만 있네요, 하체. 요게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살짝 누운 듯한 느낌 보여주고 있고 요 녀석은 페퍼와는 다르게 쉽게 끝까지 잘 밀어서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 겁나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85의 본체가 있는데 본체가 요렇게 공간을 굉장히 그래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 있네요. 우리는 이제 선풍기라고 불려왔던 여기에 토르의 전기를 꽝 쳐가지고 그 멋있게 또 발사했던 그런 빔들 선풍기 이펙트 파츠가 따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일체형으로 몸통에 들어가 있고요. 요 팔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꽂을 수가 당연히 있게 되어 있는데 자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녹슨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 웨더링을 굉장히 많이 넣어준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손을 이렇게 꽂아주면 얘는 살짝 위로 휘었다. 이렇게 조금 살짝 되어 있는데 아무튼 손까지 꽂아봤습니다. 대망의 얼굴을 뭐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평범합니다. 네, 평범하고 포즈는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약간 옆으로 좀 눕는 듯한 느낌에서 지금 리펄서를 발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라면 선풍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느낌들 불이 이제 안 들어온다라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선풍기 이펙트 파츠를 빼도 되는 일반 몸통도 들어있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네요. 물론 나도 지금 처음 까보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선풍기를 펼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핸들을 바꿔 껴주면 와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피를 흘리고 있는 토니 스타크인데 닮은 듯 안 닮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다. 자 그리고 파츠들이 또 몇 개 좀 더 들었습니다. 박스가 큰 만큼에 아이고 오늘은 왜 안 떨어뜨리나 했지요? 자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리펄서 발사되어 있는 손 한 쌍 그리고 일반 손 한 쌍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몸통 한 개 그리고 그냥 일반 몸통 한 개 그리고 마스크 헤드 하나 언마스크 헤드 하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바꿔 끼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빼주고 상체를 이렇게 바꿔 끼워준 상태에서 리펄서 발사 안 하고 있는 손으로 해서 얼굴을 이렇게 끼워주면 이건 또 다른 느낌의 마크 85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괜찮은데요? 오히려 좀 깔끔한 모습도 괜찮네요. 대신에 헤드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쓴 게 조금 더 사실감이 있는 느낌이고 요거는 뭐 이렇게 돌려봐도 예쁜 느낌. 자 아이언맨 나왔으면 또 캡틴 아메리카랑 토르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뚱 토르입니다. 네, 어디 뭐 부채춤 추는 것도 아니고 이거